안녕하세요. 이채원입니다. 실용음악 기초와 성악 첫 번째 강의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4분의 3박과 8분의 6박자. 박자라는 것은 강박과 약박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리듬을 배열한 것을 말해요. 악보에서는 곡의 시작 부분에서 박자표를 식별할 수가 있죠. 자, 읽는 방법으로는 4분의 3박이라고 하고 8분의 6박은 8분의 6박이라고 합니다. 4분의 3박 같은 경우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8분의 6박 같은 경우는 8분음표가 6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리듬을 읽어보면 4분음표는 한 박이죠. 그러니까 한 마디에 한 박이 3개 나오는 거고요. 8분의 6박 같은 경우는 8분음표는 반박이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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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 8분의 6박도 총 한 마디에 3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4분의 3박과 8분의 6박은 4분음표를 사용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피아노를 통해 한번 알아보시죠. 4분의 3박입니다. 8분의 6박입니다. 차이가 크게 들리지는 않죠? 자, 그런데 4분의 3박과 8분의 6박을 8분음표로 나눠서 연주를 하게 되면 4분의 3박은 8분의 6박 같은 경우는 차이가 들리시나요? 4분의 3박은 샘여림이 강약, 강약, 강약으로 표현이 되고요. 8분의 6박 같은 경우는 강약, 약, 중강, 약, 약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피아노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분의 3박입니다. 8분의 6박입니다. 4분의 3박과 8분의 6박자의 차이는 단순 박자와 복합 박자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4분의 3박은 단순 박자라고 하고요. 8분의 6박은 복합 박자라고 합니다. 단순 박자와 복합 박자의 차이는 8분음표가 몇 개씩 묶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순 박자는 8분음표가 2개씩 묶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복합 박자는 8분음표가 3개씩 묶어지는 것을 말해요. 네, 여기에 표기와 샘여림이 더해져서 박자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4분의 3박은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나왔을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8분의 6박 같은 경우는 4분음표가 3개 나왔을 경우 표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은 한 마디에서 8분음표가 반, 이렇게 3개가 쪼개질 수 있도록 붙임줄을 사용해서 표기를 해주어야 8분의 6박에 어울리는 박자를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곡에서 4분의 3박 같은 경우는 왈츠 느낌이 베이스로 나타나고요. 8분의 6박 같은 경우 스윙의 느낌이 베이스로 표현이 됩니다. 기존의 음원 중 4분의 3박과 8분의 6박의 예시곡이니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곡은 4분의 3박, 우리가 알고 있는 생일 축하 노래 아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 노래 4분의 3박이에요. 근데 왈츠 느낌은 조금 아니죠? 그래서 왈츠 느낌이 나는 곡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백설공주 OST Someday My Prince Will Come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쓸 줄 알아요. Someday My Prince Will Come
영어를 쓸줄 안답니다. 자, 8분의 6박자 같은 경우는 안예은 씨의 메롱해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사랑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